네, 쇼미더템의 손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게이토 이펙터 케이스예요. GT2412 그레이 버전이고요. 오, 전체적으로 모던한 디자인, 외관이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색상이 그레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뭐 이 호불호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. 그레이 색상 너무 예쁘고 모던해서 여러분들 선호도가 되게 높잖아요.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여기 어깨끈도 되게 탈색 가능하고, 그리고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어깨끈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. 되게 간단한데 뭔가 어깨끈이 있어서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안쪽에 이렇게 네, 뭐 해진 방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네. 오, 되게 좋네. 아, 그리고 뒤쪽에도 널찍한 뭔가 평평한 수납 공간이 있어요. 또 깨알 수납 공간이죠. 네. 안쪽에도 안쪽에도 여기도 있다.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. 네. 수납 공간 진짜 많이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액세서리나 케이블이나 뭐 공책 이런 것들 다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타 가방에만 다 넣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펙터 가방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죠? 안쪽을 볼게요. 짠! 자. 네, 뭐 멀티 이펙터나 아니면 미디 컨트롤러나 아니면 드럼 머신 사진 뭐 사진 장비도 맞아 이런 거 넣을 수도 되겠다. 좀 트랜스이시 스타일적으로 좀 뭔가 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기어 백입니다. 네, 다 견고하게 폼 인테리어가 돼 있고요. 또 작은 액세서리도 또 앞쪽에 수납할 수 있으면서도 안쪽에는 메인 기어를 딱 수납하기에 너무너무 예, 좀 되게 뭔가 패딩 처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. 네. 기어 수납 이런 것도 공간적으로 나눠서 쓰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 공간 나누는 이 칸막이도 되게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런 것들이 되게 깔끔한데 뭔가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의 네, 수납백이에요. 근데 안쪽으로 폼 처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펙터나 이런 것들 되게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크기에 맞는 페달보드 같은 거 가져다닐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고무 패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안정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기어 보호에 조금 더 신경 쓴 그런 부분이 있네요. 이 고무 패딩 처리도 되게 디자인적으로 뭔가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네,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모던한 디자인의 게이토 이펙터 백이에요. 네. 전체적으로 그래서 혼잡할데 없는 모던하면 디자인이면 디자인, 그리고 기능적이면 기능적,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되게 넉넉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게이토 이펙터 케이스 가격은 기분 좋은 가격 179,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. 이 모던한 디자인과 그리고 이 크기가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. 게이토 이펙터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